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TV의 이병일입니다. 오늘은 제사 지내는 방법 중에서 진설법, 즉 상차리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차리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음식 만들기도 어렵고 또 준비하는 데 많은 돈도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진설에 의해서 조선시대에는 계파간, 정파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사화까지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진설법은 각 파종회와 각 종친회, 그리고 지역과 지방에 따라서 진설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고, 만약에 기존에 제사 지내는 진설과 다를 경우에는 그 집안의 진설법에 따라 진설을 하시고 제사를 지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진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 상을 차리기에 앞서 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에는 제상과 향상이 있습니다. 제상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좀큰 상을 말하고, 향상은 찻잔상 정도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향상은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향로를 놓고, 우측에 향합을 놓고, 좌측에 측문을 놓는 식의 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향상의 진설입니다. 그리고 제상에서 방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상 앞쪽에는 제주가 있겠지요. 그리고 지방, 즉 신의가 있는 곳을 북쪽으로 봅니다. 우측이 동쪽이고 좌측이 서쪽이 됩니다. 이때 집안 구조상 신의를 서쪽에 놨을 때는 그 서쪽이 제사 지낼 때는 북쪽이 됩니다. 실제 방위와는 상관없이 제사 지낼 때는 지방이 붙어 있는 쪽을 북쪽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상에 진설하는 방법은 향상이 있는 제주가 있는 쪽부터 과일 그리고 조과를 진설하고, 둘째 줄에는 채소류, 셋째 줄에는 탕류, 네 번째 줄은 적류, 다섯 번째가 매와 갱, 잔을 넣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진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 배, 흰색조과, 조과, 적색조과, 감, 대추. 이 경우에는 붉은색은 동쪽에 놓고 흰색은 서쪽에 넣는 홍동백서가 되겠습니다. 조과의 종류도 붉은색은 동쪽으로 놓고 흰색은 좌측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조과나 과일이 수가 많아서 놀 때에는 밤 있는 쪽을 내려놓습니다. 밤 있는 쪽을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밀려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대추, 밤, 배, 감 이런 순서. 그 다음에 조과 순서로 놓는데 요걸 조율이시라 하고요. 어느 경우에는 조율 시2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파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조율 시2로 놓을 경우에는 좌측부터 대추, 밤, 배 또는 감 순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조과의 종류가 많을 때에는 우측으로 내려놓으면 되겠죠. 이 과일이 대추, 밤, 감, 배 이런 종류가 진설에 주로 쓰이는 이유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도 보관하기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을 쓰는 이유는 밤을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죽을 때까지 씨밤이 죽지 않고 있다가 밤나무가 죽을 때 씨밤도 같이 죽는다는 일부 종사의 개념으로 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는 대추나무의 꽃한 송이에 암수가 있어서 씨앗을 반드시 열매를 하나씩 맺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대추를 놓게 돼 있습니다. 다음 조일리시의 순서는 씨를 가지고 한다는 설이 있는데 대추는 씨가 한 개이므로 군왕을 표한다는 의미도 있고 밤은 한 송이에 세 알이 있어서 삼정승을 표시한다고 하고 배나 감은 씨가 여섯 개인데 육정승을 표시한다 합니다. 조율리시에 있어서 대추, 밤, 배, 감의 순서는 씨의 개수로 정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추는 한 개이기 때문에 군왕을 표시한다 하고 밤은 한 송이에 세 알이 있기 때문에 삼정승, 배나 감은 여섯 개가 씨가 있기 때문에 육조 판서를 의미한다 합니다. 다음은 야채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채는 채소는 삼색나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고사리는 우측에, 시금치는 가운데, 하얀색의 도라지나 무침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간장이나 김치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색깔에 따라서 이것도 홍동백서로 배열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포가 있고 좌측에 식혜가 있습니다. 일러 좌포우회라 하는데 위치는 반드시 이 자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배치를 하다 보면 좌포우회의 위치가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탕이 있고 소탕이 있고 어탕이 있습니다. 다시마를 깔고 그 위에 멸치를 올린 것을 어탕이라 하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은 걸 육탕이라 합니다. 두부만 올려놓은 걸 소탕이라 합니다. 어동육서 의미에서 어탕이 동쪽으로 가고 육탕이 서쪽으로 갑니다. 다음 적줄입니다. 네 번째 줄 적줄. 일러 말하기를 부침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부침개도 어동육서, 생선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오른쪽. 그 외에 그냥 고기나 생선이 들어가지 않은 거는 가운데. 또 두부같이 하얀 거 있는 거는 좌측에 놓게 되고, 어동육서 개념에서 육적은 메인 서쪽에 놓는데, 궤적이나 어적은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고, 또 육적에 겹쳐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도 반드시 요 자리는 아니지만 어동, 육서의 개념에서 이쪽에 놨는데 빈자리에 동쪽으로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조기는 등을 제주 쪽으로 놓고 머리도 동쪽으로 가게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신의 쪽으로 가고 등 쪽이 제주 쪽으로 오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화갱, 즉 밥과 국 그리고 술잔을 놓게 되는데 집안에 따라서 술잔이 매화 궁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좌측에 숟갈과 젓갈을 놓는 시젓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진설에는 음식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또 개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집안의 형편과 참사손, 즉 제사에 참석한 인원에 따라서 나눠 먹기 위해서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세 명밖에 안 될 때 이 많은 상을 다 차릴 것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만 간단히 하고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쓰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제사상에서 그 가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그 다음에 잉어고기, 잉어, 그 다음에 고추, 마늘, 파, 부추 이런 것을 양념으로 쓰면 안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갈치나 꽁치처럼 치자가 들어가는 고기를 쓰면 안 된답니다. 간단하게 제사 진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반드시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가정일의 준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을 뿐인데요. 요즘에 TV 연속극이나 이런 데 보면 제사상 차려놓는 것이 앞쪽이 비어있고 뒤쪽으로 우르르 몰아놓는 형식적인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앞쪽 과일 줄 쪽으로 땡겨서 놓도록 해야 참사손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더라도 있어 보이고 좋은 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상을 위해서 했지만 요즘 제사는 본인의 지위와 힘과 권위의식 이런 게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주가 잘된 집은 상석도 하고 제상도 사과도 몇 단계 배도 몇 단계씩 올려서 거대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그 제사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민족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문화의 맥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름하게 그냥 이렇게 눕게지. 저. 돼지고기 삶은 거. 먼지 날릴 텐데. 아 지금 틀어놨네. 무정으로. 고기가 안 나. 너무 자. 씹어야 돼. 안 씹으면 어떡해.